공도는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초보 발인이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말은 쉽죠. 보면 뭐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전방 주시, 안전속도 운행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사실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최소한 내가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바로 앞에 차뿐만 아니라 앞에, 그리고 보통 한총 3대 정도, 최소한 한 3대 정도 앞에 상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시내에서 주행할 때 그렇게 멀리를 최소한 앞에 한 40m, 30m 이상의 전방을 살피면서 바로 앞차는 브레이크를 아직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차가 이제 갓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뒤에, 그 뒤에, 그 뒤에 줄지어 따라오는 차들한테도 순서대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브레이크 잡는 거는. 근데 바로 닥쳐서 급하게 멍 때리고 있다가 오우 놀래서 브레이크 경우나 여유롭게 앞차 저쪽에 한 30m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슬슬 아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게 패닉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앞에 상황을 파악하면서 달리면은 패닉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줄어들어요. 예기치 못한 돌발에서는 패닉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겠지만, 비교적 패닉 브레이크나 놀라서 자빠질 그런 이유들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전방의 차 3대, 4대의 상황을 보고 좌우 뒤, 내가 항상 달리고 있을 때 전후 좌우를 항상 스캔을 합니다. 백미러로 이제 숄더 체크를 하면서 뒤쪽의 상황을 살피고 좌측, 우측, 그리고 전방 또한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멀리 보고 있다가 보면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골목에서 차가 나와요. 한 대가. 골목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바로 유턴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턴 차선 쪽에 있던 차가 오른쪽 편에 도로가 인도에 손님이 택시를 불러요. 안쪽에 유턴 차선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도로를 가로질러 나갑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25톤 카고 트럭인 줄 알고 굉장히 넓게 우회전, 좌회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농담 삼아 친한 동생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뭐? 안전빵. 노란불일 때는 주의. 파란불일 때는 서행.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 신호 받아서 지나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파란불일 때. 내 신호라서 속도도 내면서 지나를 가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긴급 자동차들 있죠. 구급차 아니면은 신호 위반을 해서 나온 차량들, 비보호 좌회전들. 얼마 전에도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거리에서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파란불이라서 직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많이 다치셨대요.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도로 공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히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날 수는 없어요. 이런 조심들 민감하게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민감하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로에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위험들이 많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그런 충격을 흡수해 줄 만한 장치들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뭔가 충돌이 발생하면은 그 충돌을 내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장비 슈트를 입고 있더라도 그 충격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슈트들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주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어떠한 장비를 차더라도 아이언맨의 그 슈트가 아닌 이상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를 못해 줍니다. 완화를 해 주질 못해요. 그러면 그 많은 충격을 내 몸에서 받으면은 당연히 뼈가 작살이 나겠죠. 내장 장기 파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강조를 하면서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시내에는 보면은 김여사도 있고 스쿨존도 있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배달하시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나 대표적인 게 강월래시, 클론의 강월래시의 그 교통사고를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본인,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보통 라이딩 해보셨던 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시내에서 이제 내신호를 받아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앞에서 차가 유턴을 돌려요. 내가 뻔히 가고 있는데 유턴을 돌려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놀래서 급정거를 하거나 감속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속도가 높든지 피하지를 못하면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유턴 돌릴 때 거리가 멈에 따라서 물건, 그 사물이 작게 보이는 그걸로 대충 거리를 짐작을 하고, 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돌려야겠다.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차를 돌립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 하면서 라이더들은 C급, D급 똥줄 싸면서 감속을 잴수 없으면은 그 불법 유턴하던 사람한테 가서 욕이라도 하죠. 잴수 없으면은 주관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불구가 되거나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할 때는 감속도 감속이지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이렇게 안 탔는데, 이렇게 안 타고 20년 동안 탔는데 나는 무사고였는데, 예, 무사고겠죠. 예, 무사고세요. 앞으로도 무사고이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절대는 없거든요. 무사고라도 그렇게 해오던 라이딩 방식 때문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카 지금 뭐 보면 왈가왈부 하는 게 사실 웃기긴 웃겨요. 뻔히 알 만한 거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바로 앞에만 보고 운전한 스타일의 그런 방식의 라이딩이나 운전하시는 스타일도 있고, 저처럼 멀리 일부러 필요하게 필요를 사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그러니까 피곤하게 오토바이 탄 스타일입니다. 멀리 앞을 항상 주시하면서 골목길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막 항상 불안해하면서 전방, 후방을 스캔하면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뭘 어떻게 하건.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은 선택은 자유지만 뭐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이걸 함으로써 아니면 굳이 몰라도 알 필요가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들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험 왜 드나요? 나 무사고 몇 년인데, 내 무사고 20년인데 하더라도 사고는 납니다. 무사고 났으면 그분들은 보험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가입을 하는 거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사고 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 나중에 내가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하는 거고, 나는 오토바이 절대 넘어뜨리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프레임 슬라이더나 뭐 각종 그 프로텍터류들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뭐가 어떻게 될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두고 계속 내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해두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냥.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새롭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